휴가 이틀째인데 어쩌다 보니까 또 왔네 여기 곱창 이거라. 먹고 싶어 먹은 건 진짜 아니고요. 갈 데 없어 왔어요. 갈 데 없어. 참. 내일 휴가 3일째 또 재밌게 놀아야지. 오늘은 평일이니까 간이 나왔네. 오늘도 변함없이 한우 모듬 세트를 시켰습니다. 어? 그것도 나왔네. 네? 드릴까요? 아닙니다. 네. 고추. 제가 고추 먹으려고 온 거지 곱창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고추 먹으려고 왔지 곱창 먹으러 온 거 진짜 아니거든요. 아우 고추. 이것도 먹다 보니까 맞네. 고추 먹고 배부르네. 배불러. 제가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바쁘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이상하게 혼자 먹게 되네요. 그래서 혼자 먹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번 혼자 먹다 보니까 먹을 데가 이런 데밖에 없어요. 잘라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순간 나왔습니다. 오늘 마늘이 많이 있군. 오케이. 염통 자르는 건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먼저는 3인분이었는데 많더라고 해서 2인분만 시켰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3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먹고 볶음밥 딱 먹으면 딱 될 것 같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시잖아요 다들? 해창은 좀 더 익혀서 자르는 게 아닌가요? 원래 같이 자르나? 네. 대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익혀서 나오고. 아, 예. 딱 좋다. 혼자 먹기 딱 좋네. 자 일단은 뭐 염통부터 먹는 거. 네 감사합니다. 곱창 상태가 좀 안 좋다는데 근데 맛있네. 아, 배부르네. 아, 배부른다 지금. 초저녁이라서 날도 화나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예. 밤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으려고 먹는데 곱창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사실 고추와 양파와 마늘 이런 거 먹으려고 왔어요. 사실 진짜로 이게 몸에 좋거든. 고추하고 양파하고 마늘 이런 것만 먹어도 거기에 이제 염통이라든가 막창 뭐 이런 거 대창 이런 것들은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냐 반찬 개념으로 먹는 거고요. 요게 이제 메인이 요거예요. 양파. 예? 양파랑 요 부추랑 예? 여기는 마늘. 요게 메인이에요. 요게 메인이에요. 이거 삼합. 양파와 부추와 마늘 삼합이 메인이고 거기 깜찍이야. 곱창 이런 것들은 그냥 곁들여 먹는 안주? 안주라고 생각해야 되나? 반찬인가? 스키다시? 아 많다. 많네요. 아, 곱창. 막창. 뭐라고?
불을 껐습니다. 막창 두 개, 막창 두 개, 대창 두 개. 대창 진짜 맛있다. 대창.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해 대창이. 곱창 하나, 막창 하나, 대창 하나 한 개씩 남았어요. 못 먹겠다, 못 먹겠어. 아까워서. 자, 이제 이거 다 먹고, 건더기 다 먹고 이제 메인 먹어야 돼. 메인. 이게 메인이야. 메인. 양파, 고추, 고추. 메인만 남았습니다. 메인만. 오늘의 메인 고추와 양파와 마늘. 이게 메인이에요. 예. 이거 먹기 위해서 곱창만 먹은 거야. 맛없는 곱창만 실컷 먹은 거야. 이거 먹으려고. 맛있습니다. 볶음밥. 사람들이 많아서 끊어야 되겠어요. 너무 많네 사람이. 이쯤에서 끊겠습니다.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끊을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